하나, 둘, 셋. 두분 오늘 무슨 일로 모이신가요? 저희 포스터 촬영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. 주옥 법정. 얼굴 자체가 야바이를 할 수 없는 얼굴입니다. 이제 탄척하지 마세요. 지옥행을 선고합니다. 지옥법정에서 팀장님이 변호를 하시게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저희가 본 재판 열리기 전에 모의 재판을 한번 열어보려고 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우리 은 변호 한 몇 년 했어 방송? 저 올해 이제 27년 차. 27년 차. 제가 33년을 했는데 네. 여기서 모의를 안 되는 건 저희 둘을 지금 못 믿는 거거든요. 그냥 녹한 날 봐요. 이러면서 하실 거잖아요. 그럼. 얼마 전 친구와 식당에 갔습니다. 메인 메뉴와 함께 사이드 만두를 시켰는데요. 저는 만두 하나를 먼저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친구가 남은 만두 3개를 다 먹는 겁니다. 친구는 제가 안 먹는 줄 알았다며 추가 만두를 주문했습니다. 하지만 추가 만두는 식사가 끝난 후에 나왔고 저는 배가 너무 불러서 만두를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. 나머지 만두 3개는 친구가 또 다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만두 2개만 먹었으니까 친구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친구는 저 때문에 추가 만두를 시켰으니 반반 내는 게 맞지 않냐네요. 결국 계산은 반반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. 양심 없는 만두 빌런 친구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그 원고랑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옥을 보낼 건데 만두를 먹되 간장 없이 그냥 생으로. 근데 그것도 튀김 만두로. 그게 3개, 4개 먹을 땐 괜찮은데 한 10개 들어가면 혀찬장 다 까지거든요. 아 근데 지금 이런 지옥행 뭔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 지금 제가 봤을 땐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무슨 평생 만두를 간장 없이 먹으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. 아니지. 왜 잘못되면 나는 하나만 먹고 냉면 먹으면서 이제 천천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걔가 토탈 너네 쪽에 3개를 다 먹은 거 아니야. 그렇지. 나는 나중에 천천히 음식을 나름대로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양치기를 한 거잖아. 아니 그러면 친구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 생각을 어떻게 읽어요? 배불러서 안 먹나?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한 개 먹고 만두 한 개 먹고 배부른 사람이 어딨니?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잖아. 그럼 이 친구는 음식 버리기 싫어서 자기도 배불러 죽겠는데 그거 다 먹은 거야. 오케이 좋아.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정도 다 먹었으면 야 오늘은 친구야 내가 살게 네가 다음에 사 이렇게 핑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프하프 하면은 여기 원고가 마음이 상하죠. 원고 때문에 하나를 시켰잖아요. 근데 시켜줬더니 안 먹어. 그래 그래 네가 먹는 게 너무 빠르니까 먹개비니까. 아니래 이러니까요. 새바닥 가속도를 낮췄어요. 아니 먹개비가 아니래. 아 제가 새바닥이 20km밖에 안 나오는구나. 내가 새바닥이 100km구나. 아니 거기에 그 새바닥 속도를 맞췄어요. 아니 반반하기로 했으면 반반하고 누가 조금 더 먹던 그건 감안해야죠. 자기가 배불러서 못 먹은 거를 왜 남한테 그거를 깎아달라고 하나. 너 같은 이 피고들 때문에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야. 왜 이 네 알을 4일에 나눠서 먹을 수가 있는데 얘 때문에 돈 낼 건 다 내고 정신적으로 평생 고통받고 이런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최소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찌개 만약에 같이 먹을 때 가격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? 어? 누구 한 입은 더 크고 누구 한 입은 적을 수도 있잖아요. 찌개 같은 거 한 그릇 같이 먹을 때 가격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? 같이 간 놈이 잘못된 거지. 같이 간 거잖아. 앞으로 이 두고 같이 절대 밥 먹으면 안 되나요? 그렇지 만나지 말라 이거지. 형 어때까지 다 풀었는데. 아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. 어? 방금 형님 다 풀었잖아. 저 판사님 불러주세요. 안 되겠어요. 갈등 해결 법정 이상한 나라의 지옥 법정. 본 방송에는요 모의 재판보다 더 흥미진진한 재판이 준비가 돼 있어. 아, 런치.